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24일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의결한 건데요. 경남도의 추경안은 2억 원가량이, 도교육청 추경안에선 1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경남도의 올해 첫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2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친 수정안이 가결된 겁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지역 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정해하고, 경남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등 세계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감액하며, 추경안 제출 이후 공모에 선정된 지역 웹툰 작가 양성 증액분과 과다 편성을 이유로 삭감된 도민의 날 음악회 관련 예산을 합쳐 총 2억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액이 반영된 경남도의 제1회 추경안은 12조 7,581억 원 규모입니다. 도민 안전, 도민 복지, 민생 안정 등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한편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도 같은 날 확정됐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은 10억 4천여만 원이 감액된 7조 3,118억 원 규모. 경남면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10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이 가결된 겁니다.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10억 4,094만 원 삭감하고 20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선 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철 의원은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존 등 기존 해산물의 임의를 넘은 수산물과 수산식품을 뜻하는 이른바 블루푸드를 학교 급식에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동 제첩축제나 산청 황매산 철축제 등 기후 영향을 받는 생태 축제를 위해 AI 기반 축제 관광 기상 서비스 개발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건의안 등총 27건이 처리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